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방금 저기 뒷담을 가서 보니까 뒷담을 다 헐어놨어요. 우리 담이 저기 다른 사면이 돌담인데 앞면과 저기 서쪽 담은 멀쩡하고 Y 기업의 하수인들이 사는 뒤쪽과 그또 옆으로 동쪽으로 자기들이 예, 그 우리 동쪽 담 쪽으로 드나드는 그쪽이 지금 다 망가뜨려 놨어요, 담을. 그 담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태풍이 몰아와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 담인데 이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옮긴 거예요, 우리가. 그담 밑에 있었으면 벌써 얘들도 죽었을 거예요. 벌써 한 6마리 정도 죽였어요. 더블 그쪽에다 매놓은 개들은 다 죽였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수 없이 이쪽으로도 피신시키고 천장에다 독을 해도 안 되게끔 우리 남편하고 둘이 얽히설키 이렇게 이 집보다 위가 살을 깎아서 그집 만들어서 위에서 전쟁터에서 던지는 독가스 뭐 이상한 가스를 갖다 파란 불을 갖다 새벽 3시면은 이렇게 우리 집 쪽으로 이렇게 안방 쪽으로 쏘아대는 거예요. 팡팡팡팡 하면서 그것은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막 터지는 그런 것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우리 집이집 쪽으로 하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경찰 112에다 신고라니까 112가 1시간 만에 도착해서 하는 소리가 증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건 경찰이 그 증거를 찾아야지 피해를 입어서 전화를 하니까 경찰이 할 소리 있느냐고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미 경찰도 매수 당해 있더라고요.